그만하고 싶은 것 같다. 아, 아니야. 오. 안녕하세요. 루카 더 비기닝에서 지호 역을 맡은 김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의 구름 역할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저희는 지금 퍼스트룩 화보 촬영 다녀오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자, 다이 먼저. 나 먼저. 누구 질문인가요? 제 질문인데 걸크러쉬하면 이다의 비결은 그냥 성격하고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위에다가요? 네. 오빠 원래 젠가 이렇게 쌓으면서요? 어, 쌓으면서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짜잔. 나는 내 이름을 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를 알고 있다. 지금은 루카 더 비기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지금 홍보도 엄청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메이크업. 이게 뭔가 화려한 메이크업들을 많이 해서 내 메이크업 연관 검색어 있는. 저도 루카 더 비기닝 나올 것 같고 새 드라마, 뭐 드라마 복귀, 뭐 아 도시역, 낚시, 골프 뭐 이런 거 취미로 골프랑 낚시 하고 있거든요. 빨리 끝낼까? 아니야. 무너질 것 같아. 처음에 너무 센 걸로. 조카 바보 김래원. 서현이 최애 캐릭터는? 갑자기 가족으로 훅 들어오시네.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계속 이게 바뀌어가지고 헤이진이라고 그 진이 언니? 제가 같이 어린이 뮤지컬 공연 보러 갔다 온 적 있어요. 루카 더 비기닝의 관전 포인트. 김래원. 화려한 CG, 영화 같은 느낌의 드라마? 이다희 씨의 지금까지의 아름다움이 아닌 굉장히 내추럴하면서 그리고 강렬한 액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너질 것 같아. 안 무너져. 루카 속 지호가 가장 멋있어 보일 때는? 나 네. 무슨 색이에요? 네? 색깔이 있어요. 하얀색이에요. 아닌데? 왜 질문을 바꿔 읽었어요? 이런 거 없어. 제가 다시 읽을게요. 루카 속 구름이 가장 예쁘고 멋있어 보일 때는? 액션씬 나올 때가 제일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오빠도 촬영하다가 상처가 네. 아직까지 저희 깨끗해요? 이렇게 아예 아까 여기 어디 네. 여기 있잖아요. 영광의 그러니까요. 상처들 촬영하다가 맞아요. 항상 그 네. 이게 벌써 톤을 보여주셔가지고 촬영 우리 종료된 지 얼마나 오래됐죠 오빠. 오래됐네. 안 없어지더라고요. 상처들이 보이세요? 다 여기 찢어지고 피나고 이랬었거든요. 네. 참 이러고 드라마가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지호의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거 같이 답변하는 거거든요. 순수한 아이 같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 눈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여자들이 이렇게 자극될 만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 오빠가 생각하는 지호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뛰어다니고 너무 싸우고 해서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여자 구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힘. 이거는 뭐예요? 아, 패스. 지호와 김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호는 조금 단순하고 김래원은 좀 더 섬세한 면인 것 같아요. 칭찬인 거죠? 칭찬인 거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12부작인데요. 그 드라마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저는 좀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아, 오빠 다음 것은 힘들게 그만하고 싶은 것 같다? 아니야. 오빠 할 수 있을 것 같아. 평소에 좋아하는 패션은? 단순하면서 약간 그냥 화려함이 아닌 그냥 와이드한 데님 이제 맨투맨 티셔츠를 하나 입는 거 같지 이런 느낌에 잘 설명이 안 됐죠?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 이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드라마 중반 이후까지도 그 비밀스러운 힘의 한계에 대해서 정작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같이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 매력이 쩔어. 이렇게 장난 아니다 매력이 쩔어 이렇게 이어서. 네. 2월 1일 월화 드라마 9시에 루카 비기니 첫 방송하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퍼스트룩 211호 저희 화보 김래원과 이다희의 뭔가 색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엉뚱함 보이시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모든 일에. 아, 오빠, 잠깐. 아니야, 오빠 하지 마라. 안 돼! 아!